보통님들 반갑습니다. 양하 여러분의 소믈리에 양윤주 소믈리에 양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 22년 마지막 와인은 한국에 아직 소개가 되지 않은 미수입 와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미수입 와인 테이스팅 하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이어서 요번에도 미수입 스페인 와인 테이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막갓 샘플인 와인들이고요. 저도 처음 테이스팅하고 아마 국내에 테이스팅 해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생생하게 제가 테이스팅 하면서 어떤 스타일의 와인들인지 라벨부터 테이스팅하는, 팁 같은 걸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이트로 오늘 6종입니다. 이렇게 약기포가 있는 빼띠앙이 3개, 약간 산화된 스타일의 오렌지 화이트 와인이 3종이고요. 각각 와이너리마다 2종씩이라서 총 6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순서를 오늘 어떻게 테이스팅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스파클링 기포가 있으니까 기포를 먼저 3종을 다 하고 오렌지를 뒤에다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보통 뺀나라고 하면 약간 당도가 잔당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맨날을 뒤에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클렌징도 좀 해주고 같은 와이너리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뺀나 스틸, 뺀나 스틸 요렇게 퐁당퐁당 테이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뺀나 오픈을 해볼게요. 첫 번째 뺀나는 셀라 꺄 포르 게임이라는 뺀나 와이너리고요. 워터플라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푸모 앙세스트랄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앙세스트랄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 바로 옛적 방식이라는 건데, 테이스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크라운 캡으로 되어 있는 맥주처럼 되어 있는 거를 오픈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내추럴 와인은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려는 순간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전혀 흔들지 않았고요. 게다가 이첫 번째 뺀낫은 밑에 침전물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이 정도? 라벨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지금 뽀얗게 차 있어서 따라내니까 뿌연 외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뿌였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제 행주가 있으니까 한번 용기 내서 미리 따볼게요. 왜냐면 제가 오늘 나름의 컨텐츠라고 이 크라운 캡 따는 오프너가 이렇게 막세 가지를 쓰셔도 된다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오프너에 이 부분으로도 딸수 있고, 뭐 일반 이렇게 맥주 병 따기로도 딸수 있고, 요새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서 다쓸수 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전! 이것까지 넘치면은 오늘 이거 테이스팅 포기. 도전! 소리는 약간 불안합니다. 이거 성공. 마지막 빛나는 여기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이 된 오케이. 첫 번째 뺀나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뺀나 이름은 워터플라이입니다.
약간 탁한 외관에, 코에서는 모과 향이나 오렌지 껍질, 자몽의 과육 향, 입안에서는 자몽향이 훨씬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끝에 좀 쌉싸름한 그런 비터한 느낌도 많이 있고요. 지금 저랑 약간 첫인상이 안 좋았던 것 치고는 맛에서 저를 오히려 풀어주는 것 같아요. 맛 괜찮아요. 되게 은은하고 좀 제가 되게 당황해서 좀 열이 오른 상태였는데 딱 기분 좋게 피지한 버블도 좋고요. 이 워터플라이는 이제 스페인 카탈루냐 쪽, 바르셀로나 쪽에서 나왔는데 그쪽이 까바 스파클링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포도 품종의 사용을 까바에서 많이 쓰는 포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빠렐라다, 마카베오, 그리고 모스카텔로 요 이렇게 아로마틱한 향을 살려주었어요. 약간 군고구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군밤? 약간 그런 군내 같은 게 많이 나요. 일단 첫 번째 거 두고 이따가 음식 매칭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은 와이너리의 두 번째 와인은 미켈레라는 오렌지 와인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하하, 이제는 스파클이 없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 얼마 만이에요? 코르크가 좀 뭉개져 있는데, 그래서 오픈할 때 약간 마른 듯한 그 끽끽거리는 소리도 좀 났고요. 그래도 뭐 부쇼네가 있거나 너무 습하거나 한 향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솔직하게 아무리 뭐 이렇게 샘플을 보내주셨다 하더라도 정말 이게 한국의 어떤 수입사 분이 과감하게 제 리뷰를 보고 수입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걸 또 믿고 소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좀 수입사 분들한테 이 와이너리에 대한 첫인상 이렇게 샘플만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뺀나가 넘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코르크가 샘플 한병 보냈는데도 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아, 약간 마개 부분에 대해서 혹은 그 양조의 안정 같은 것들을 조금 의심해 볼수 있다라고 저는 피드백을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맛이 정말 반전 있게 또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이것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오렌지 색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홍차, 얼그레이 차를 잠깐 담갔다 뺀 듯한 예쁜 오렌지색이고요. 귤 냄새가 나요. 전 그렇게 약간 뻔한 오렌지 와인의 향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귤처럼 갑자기 되게 싱그러운 향이 나는데요? 귤. 살구 이런 되게 아로마틱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이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와이너리는 살짝 잔담감을 남겨서 되게 부드럽고 몽글몽글하기 직전에 딱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알코올 도수도 보면 첫 번째 뺀나가 12.8도 상당히 낮죠. 11.5도. 네. 이렇게 되면은 입안에서 이렇게 정말 부드럽고
알코올이 화하게 입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 없이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스타일이 됩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13.5도, 14도가 되기 때문에요. 저 같은 술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소리가 불안했던 두 번째 팻날인데요. 지금 보이세요? 기포가 진짜 제가 또 이게 넘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얘네가. 나더 오를 거야? 막 이러는 거 있죠. 양솜 전용잔. 페리에조에서 만들어 온제 전용잔에 따라 보겠습니다. 기포가 뭐죠? 샴페인인가요? 맨날가 이렇게 좋을 수 있나요? 세 번째 와인의 이름은 피가르입니다. 이렇게 풍뎅이 같은 곤충이 그려져 있고요. 이것도 메소드 앙세스트랄, 예적 방식입니다. 예적 방식은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 1차 발효를 하고 2차 발효가 시작이 되는 건데, 필터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샴페인 같은 경우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찌꺼기도 빼내고 막 숙성을 같이 하고 이러잖아요. 앙세스탈은 이제 예전에 그런 방식을 몰랐을 때 쓰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스카토 다스티 같은 것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된 게 바로 앙세스트랄 예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전통 방식보다는 잔담감이 있고 기포가 좀 부드럽죠. 그렇게 활기차진 않아요. 와인은 좀더 시트러스 계열. 이게 색만 봐도 이런 페일한 되게 투명한 색깔, 옅은 색깔이 나잖아요. 그래서 딱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계열의 향들. 레몬 향. 라임처럼 풀향까진 가진 않네요. 딱 노란색 계열의 향에서 멈추고요. 블러썸 꽃향 많이 나네요. 청사과처럼 이런 되게 싱그러운 향들이 많이 나고요. 이게 보이는 기포가 진짜 입안에서 가득 느껴집니다. 이거 블라인드 하면 내추럴 뺐나 이제 전혀 모를 것 같고요. 잘 만든 프로세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크레망 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제가 아까 두 번째 거 포도 품종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아까 미끼아레 포도 품종은, 미끼아레는 오렌지 와인이었는데요. 마카베오 50%, 화이트 그르나쇼 청포도 50%, 50대 50. 마카베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뉴트럴한 느낌과 화이트 그르나쇼가 가지고 있는 약간 싱그러운 느낌 같은 게 공존을 잘 했는데, 블렌딩 비율은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풍뎅이 그려져 있는 게 이름이 삐가르. 삐가르는 오 제가 일부러 이걸 좀 나중에 보거든요. 샤도네이 100%입니다. 어쩐지 되게 익숙한 맛?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클링 와인의 정석이라고 할까요? 샴페인처럼 그런 숙성 풍미는 없어도 딱그 프로세코나 크레망에서 느낄 수 있는 정말 딱 그냥 레몬 베이스에 어우 맛있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라벨 느낌이랑도 되게 일치하고 이렇게 풍뎅이가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블이 확 피어오르는. 근데 그 앙세스트랄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스트롱 펜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라벨을. 네, 미수입 스페인 내추럴 와인 특집입니다. 네 번째, 방금 테이스팅한 뺀나카 같은 와이너리고요. 요거는 삐가르의 오렌지 와인. 그래서 이게 삐가르의 펜낫, 앙세스트랄, 피가르의 오렌지 와인.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아까 풍뎅이가 그려져 있었다면 여기는 약간 해마 같은 되게 신비로운 라벨이 있습니다.
오픈을 해볼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내추럴 와인 특유의 그런 펑키한 느낌 같은 거, 산화가 많이 된 느낌의 와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내추럴 방식이라는 게 산화 방지제를 최소화로 쓰고 좀 옛날에 만들던 방식, 인간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한다라는 개념만 지키면 내추럴 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펑키한 스타일은 또 한국에서도 요새는 잘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컬러가 너무 예쁘네요. 이거 오렌지가 아니라 거의 로제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색깔로 보면은 진짜 붉은색이 지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청포도만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거 산화를 엄청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견과류 같은 향이나 완전히 산화 풍미가 많이 나야 되는데 테이스팅 바로 해보겠습니다. 견과류 향 전혀 안 나고요. 제가 이 컬러를 안 보고 향만 그냥 맡았으면은 그냥 굉장히 전형적인 오렌지 와인 향, 오렌지 필 향, 얼그레이 향, 크림브릴레 위에 그 이렇게 캐러멜라이즈드한 설탕 향. 테이스팅 빨리 해봐야겠어요. 입안에서는 좀 올드한? 올드 에이지드한? 오늘 왜 이렇게 영어가 나와? 좀 숙성된 풍미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날카로운 그런 어린 산도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굉장히 부드럽고요. 산도도 많이 잘 익었고, 그래서 자칫 어떤 음식을 곁들였을 때 특히나 좀 짠맛이 덜한 음식들이랑 곁들였을 때는 와인이 좀 루즈하다, 좀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좀 산도가 없네요. 아쉽네요. 오렌지 와인이라고 하면 좀 산도가 특징인데 이 와인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찾아볼게요. 삐가르 오렌지는 되게 의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료 받을 때 한번 강렬하게 기억했던 와인인데 왜냐면 일단 양조하는 지역이 앞선 것들은 요 두 가지는 그 카탈로니아 쪽, 바르셀로나 쪽, 원래 까바를 만드는 쪽이 고도가 그쪽이 높고요. 요 와이너리는 발렌시아 쪽이에요. 그래서 동남쪽인데 여기가 맛있는 오렌지가 나고 이렇게 도토리를 생산하고 그런 데인데 여기가 올리브오일도 맛있게 만들지만 와인도 상당히 잘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평지에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데요. 발렌시아의 와인이고 2018 빈티지. 그래서 지금 숙성이 이제 23년이 되니까 꽤 됐죠. 그래서 오렌지 치고도 됐고 포도 품종이 뭐냐 여러분. 따르다나라는 포도 품종입니다. 저 처음 테이스팅 해보고요. 따르다나가 95% 그리고 모스카텔이 5% 정도 들어가서 아로마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따르다나는 발렌시아 지역의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의 토착 품종이고요. 청포도고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되게 이제 플롯이 몇 개 안 남은 희귀 청포도 품종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만생종이라고 해서 아주 천천히 오래 끝까지 익어야 되는 포도 품종을 만생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적포도 중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 까르미네르가 대표적인데 이게 그런 만생종을 대표하는 적포도보다 더 늦게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만생종 중에서도 만생종 청포도인데 그만큼 이제 껍질이 두껍다는 뜻이고 그 껍질에 이제 청포도에서도 껍질이 두꺼워지면
레드와인이, 그러니까 적포도가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 성분을 껍질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추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 듯한 컬러를 갖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포도나무 수령이 70년 이상. 그러니까 제가 좀 올드하다고 했잖아요. 비에비뉴였던 것이죠. 그리고 띠나하라는 점토 온기 속에서 발효를 했고, 스킨 컨택을 보통은 한 5일에서 8일 정도 짧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려 25일, 거의 한 달을 했습니다. 재밌는 와인이네요. 그러니까 맛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점 없고, 오히려 약간 산도가 떨어져서 잉? 뭐야? 이렇게 느꼈는데, 이런 스토리텔링을 듣고 나면 좀 재밌는 점이 많은. 그래서 어차피 생산량이 별로 안될 테니까 좀 이제 필요한 분들이 귀하게 수입을 해서 또 이런 장인분들에게 판매를 하시면 꽤 좋을 스타일의 와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소믈리에님 와인마다 품종마다 다 다르겠지만 비에비뉴 와인들을 테이스팅할 때 특징적인 아로마 표현법이 있을까요? 와인마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와인의 어떤 그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서 비에비뉴 포도를 가져다가 하게 되면은 와인이 좀 피곤하게 느껴져요. 네, 되게 숙성 잠재력이 짧게 느껴져서 이렇게 뭔가 풍겨오는 에너지 같은 것도 되게 미미하고,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특히 요새 부르고뉴 와인들에서 비에비뉴 찾으면 굉장히 생기있고 금방금방 아로마를 잘 열려주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비에비뉴가 완전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물론 생산자는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겠지만, 저는 일부러 요새 특히 21 빈티지가 생산량이 너무너무 적었기 때문에 비에비뉴 라벨을 일부러 찾거나 이제 와이너리 정보 찾아서 포도나무 수령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부르고뉴 와인은 일단 비싸잖아요. 다음 와인 테이스팅 하겠습니다. 아까 딸때 전혀 기포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도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진 않아요. 오늘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요 무지개색이 그려져 있는, 무지개색의 라벨인 엠마라는 뺏낫인데요. 왜냐면 제가 지금 샵에 상품 기획자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라벨에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손님들이 부르기 쉬운 약간 별명, 애칭처럼 되는 라벨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지개 와인 이렇게 불려지는 와인이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MZ 세대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라벨인 것 같습니다. 오, 따라내니까 기포가 상당하네요. 오, 기포 좋아요. 엠마 앙세스트랄입니다. 오, 요게 좀 제가 생각하는 뺏나의 향? 약간 그런 꼼꼼한 그런 맥주 발효한 냄새 같은 것도 나고요. 샴페인에서 오는 그런 토스트한, 빵에서 오는 이스트 향도 많이 나고. 일단 소믈리에로서 이 향을 맡았을 때 기분은 무척 좋아집니다. 그냥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좀 많은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맛있네요. 이게 라벨에 그려진 것처럼 무지개처럼 막 화사하거나 화려한 맛은 아니지만, 이 굳이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석양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지는 것처럼 무지개가 처음에는 붉은색이었다가 노란색이었다가 초록색이었다가 이렇게 점점 레이어가 생기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긴 해요. 에너지가 상당히 좋은 와인인 것 같아요. 전 요새 이렇게 워낙 와인을 개별적으로 테이스팅 노트를 너무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어떤 아로마로 분류가 안 되는 에너지가 좋은 것들,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와인들을 찾게 되는데, 오, 이 와인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한 와인인 것 같아요. 포근하고 희망적인 와인, 정말. 정말 좋은데요? 엠마 앙세스트랄은 포도 품종은, 아, 우리 한국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 카탈루냐 지역에서 나왔고요. 카탈루냐 지역의 알바리뇨입니다. 너무 재밌죠? 이거 소믈리에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북서쪽, 해안가 쪽에 리아스바이서스 쪽에서 알바리뇨를 많이 만드는데 되게 아로마틱한 청포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카탈루냐, 완전히 북서쪽에서 반대쪽. 오, 북동쪽에서 난 알바리뇨. 저 처음 마셔보는 것 같아요. 뭐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오, 마음에 들어요. 이거 누군가가 빨리 수입하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요. 되게 내추럴 풍미가 입안에서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내추럴이라고 안 파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내추럴이라고 하고 싶으시면 내추럴이라고 파셔도 될것 같고. 좋은데요? 마지막 와인. 똑같은 와이너리, 엠마에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토기, 암포라 토기의 아웃라인이 있고, 이거는 포도 품종이 아예 대놓고 써 있어요. 가르나차 블랑카. 아까는 알바리뇨, 이거는 화이트 그레나슈 포도 품종입니다. 요거는 좀 주황빛으로 아예 다 물들여져 있는데, 이제 토기에 암포라에서 이제 산화를 시키는 오렌지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를 라벨에서 노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오늘 6개의 와인 중에서 밀랍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좀 내추럴임을 알수 있는 외형이고요. 밀랍은 그냥 바로 스크류를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 밀랍 할때 저는 일부러 좀덜 돌려요. 좀 공간을 남겨놓고 약간 얘가 깨지나 안 깨지나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얘는 다행히 말랑말랑한 밀랍이에요. 말랑말랑한 거는 손으로 이렇게 좀 떼어주면 됩니다. 이게 오픈할 때 와인으로 들어가 버리기 십상이라.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오픈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유럽 인증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을 사용했다는 인증 마크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 한국은 이 기준법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얀 스티커로 가려야겠지만요. 자, 오렌지 와인 오늘 3개였는데요. 첫 번째 거는 좀 살구색의 연한 오렌지 컬러. 두 번째 건 정말 거의 붉은색을 보여줬고, 세 번째 것도 첫 번째랑 마찬가지로 약간 페일한 살구, 연어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은은해요. 오렌지라 하기에도 좀 과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긴 했는데, 그 시트러스 중에 이렇게 스위티라고 자몽이랑 뭐 배랑 교배했다나? 이런 그런 계열이 있는데, 아무튼 좀 레몬, 라임, 자몽을 다 합친 느낌의 스위티 향? 되게 미네랄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요. 근데 엄청 아로마틱하진 않습니다. 그르나슈 블랑 특성인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합니다. 군더더기 없고요. 되게 간결해요.
이거는 되게 얇고 샤프한 잔에 드시면 이 매력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인 테이스팅을 모두 해봤는데요. 우선, 결론. 스페인에서 온 6종 미수입 내추럴 화이트 와인 테이스팅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와이너리. 약간, 양 좋아하는 그 발효에 안정적인 것들이 약간 불안하다. 펜란은 이렇게 와인 오픈했을 때 기포가 넘치는 것들을 충분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품질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몽글몽글한 느낌이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세일링 포인트를 찾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물이 그려져 있는, 물론 나비 같은 건 괜찮은데, 이렇게 조금 애매한 이렇게 총이 그려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 정서에는 조금 맞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좀, 셀링 포인트를 잡기는 힘든 것 같아요. 두 번째 와이너리, 풍뎅이, 해마. 요건 해마. 이게, 그래도 예쁘게 스케치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타겟하는 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것 역시도 이제 사용하는 포도 품종이 완전 토착 품종이라는 점 제외하고는, 약간 애매한 기준을 잡기는. 근데 요 기포가 되게 좋았던 점. 그래서 아예 요렇게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이제 수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되게 커머셜하게 팔기가 좋을 것 같아요. 샤르도네고, 기포도 되게 활기찼고요. 그리고 요거는 되게 매니아틱한 그런 스타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와이너리들. 일단 라벨 느낌 너무 좋고, 특히나 이 무지개 와인은 반드시 빨리 먼저 선점하시는 분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것도 무난한 스타일의 오렌지 와인이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르나슈 블랑 특유의 약간 알코올이 좀 도드라진 느낌인데 13.5도네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런 점들은 음식으로 보완이 되는지 한번 음식이랑 테이스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빵집 들어와서 요 몬테크리스토 하나 샀습니다. 몬테크리스토랑 스위티랑 이렇게 샤인머스켓 같이 좀 먹으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몬테크리스토를 먹어볼게요. 이번 거 얼굴 빨개서 편집 못할 것 같은데. 몬테크리스토는 햄이랑 치즈랑 들어간 토스트입니다. 진짜 맛있네요. 단짠 느끼 세개다 있어요.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아까 기포가 좋았던 요세 번째. 요새 왜 이렇게 스파클링 와인이 좋은지. 진짜 잘 어울려요. 와인에 숨어있는 아로마가 확 올라오고, 느끼한 맛도 확 잡아주고요. 몬테크리스토랑 샤르도네 베이스 스파클링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스위티. 이게 살만 잘 발라내서 준비를 했는데, 아까. 첫 번째 뺀날을 다 여기다가 지금 담아 넣어가지고, 여기 지금 찰방찰방 하거든요? 본의 아니게 팻맛에 절인 스위티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오히려 좋아, 그런 느낌인가, 이게? 맛있어요. 첫 번째 팻맛이 알코올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나이 맛을 보라고 이렇게
흘러 넘쳤구나.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약간 레스토랑에서 퍼포먼스용으로 좋겠는데요? 아예 일부러 그냥 넘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리네이트한 느낌으로 해서 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6가지 미수입 내추럴 화이트 와인 테이스팅을 해봤습니다. 샘플이긴 했는데 일부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일부는 무척 마음에 드는 와인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샘플 테이스팅을 통해서 어떤 와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소비자분들에게 소개되는 첫 번째 과정, 샘플을 들여와서 테이스팅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수입사분들한테도 컨설팅을 할때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샘플 테이스팅입니다. 그래서 라벨의 느낌, 지역의 특성, 사용하는 포도 품종, 양조 등을 철저히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살짝 보여드린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모두 조금 만족스럽게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웃고 기운찬 새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향긋한 와인들 많이 드시면서 더욱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쏘미였습니다. 무동님들, 안녕. 안녕. 짠.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트, 굿나잇.